귀, 멸, 쌀. 천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도깨비들로부터 백성들을 수호해온 유서 깊은 도깨비 사냥꾼 집단 귀살대 수장 우베야시키 가문의 당주 밑으로 귀살대를 지탱하는 9명의 기둥 주와 10간의 평대원으로 구성된 귀살대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 도깨비를 멸살하여 도깨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귀살대에 대항하여 도깨비의, 도깨비에 의한, 도깨비를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혈귀들의 수장 키부차치 부잔의 진정한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부잔은 만악의 근원이지만 그만큼 어마무시한 쫄보인지라 그냥 지가 태양을 극복해서 완벽한 생물이 되어 무병장수하는 것이 야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잔은 태양을 극복할 도깨비를 찾기 위해 12기어를 만들기 시작했고, 혹여나 과거 자신을 오줌지르게 만들었던 그 최강의 검사와 마주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2기어를 방패로 세워둔 채 자신은 뒷스에서 무적 치트키만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12기어는 자신들을 대놓고 일회용 장기말 지급하는 잔혹한 죽은 무자 밑에서 왜 12기어를 하고 있으며, 본래 인간이었지만 어째서 식인을 하는 12기어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귀멸의 칼날 도곡마을편 방영기념 12기어이 도깨비가 된 그 사연에 대해 풍원 한번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 서당 깨페 이야기꾼 한량 종수입니다. 하연의 육 겨우가이, 근육질의 거대한 체구, 핏빛으로 붉게 물든 광기 어린 눈, 몸 구석구석 깊게 박혀있는 코치짐이, 짜증 섞인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저택에 침범한 존재에게는 공간계열 혈기술 치즈미를 시전해 밀키트로 만들어버립니다. 겨우가이는 본래 인간 시절 치즈미를 취미로 즐기며 소설가를 꿈꾸던 두 분야 모두의 재능 없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겨우가이는 모종의 이유로 도깨비가 되었는데, 도깨비가 되어서도 소설가가 되고자 했었지만 혼을 갈아넣은 자신의 원고가 멸시를 받은 후 흑화하여 인간 먹방에 전념하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2기열 하연의 6까지 올라가지만 도깨비로도 재능이 없었는지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무잔에게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위를 다시 되찾고자 인간 먹방에 열을 올리다가 결국 탄지로 일당하게 참교육당합니다. 사실 하연의 6이었던 도깨비 쿄우가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무잔에게 인정받아 자신의 지위를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구라도 좋으니 자신의 소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정을 적이었던 탄지로 일당에게서 도깨비가 된 다음에야 겨우 느낄 수 있었죠. 생선님, 두 번째 하연의 유 가만 후에는 따로 언급 안 해주시나요? 그것은 하연의 유기 아니라 그냥 무잔의 간식 유기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하연의 오 루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체구, 창백한 피부와 같은 색의 기모노를 걸친 채 평온한 가족의 인연을 원하는 거미 도깨비 일가의 막내 하연의 오 루이입니다. 루이는 인간 시절 이름을 도깨비 명으로도 사용하는 아주 이지적인 12기열입니다. 그래서 무잔의 최애 12기열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데, 이건 나중에 따로 풍을 읊어드리겠나이다. 루이는 인간 시절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병약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원했었죠. 이런 루이의 욕망의 냄새를 맡았는지 어느 날 찾아온 무자는 산타알베처럼 피 주실 강한 육체 10가능 이라며 루이에게 자신의 피를 권했고, 순진한 소년 루이는 못 모르고 무자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도깨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원하던 대로 강인한 육체는 얻었지만 도깨비의 부작용으로 인육 없이는 살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리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이의 부모는 루이를 죽이고 자신들 역시 루이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지만 불끈불끈 반항기에 접어든 혈기 루이를 당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루이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루이는 건강해진 자신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한 에게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과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가족의 인연을 끊어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왜곡하며 가족의 빈자리를 가족 노예로 채워나가는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론은 루이는 자신의 손으로 부모를 죽였다는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12기열이 된 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하연의 사 무카고, 나름 귀여운 한 쌍의 도깨비 뿔과 군용 개파카 형태의 붉은 기모노를 입은 하연의 유일한 홍익점이자 간직사 무카고, 먹방용 재물 중 하나였기에 따로 알려진 능력은 없고 이름인 무카고에 떨어질 영이 비가 오다라는 뜻이기에 아마 눈이나 비와 관련된 기술을 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연의 삼 와쿠라바, 칼잡이 발도제 켄신 사생팬인지 뺨에 십자가 형태를 3개나 집어넣은 하연의 삼 와쿠라바, 이름에 입 엽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목둔 관련 별기술이 아니었을까. 선생님, 내 피셜 개드립 착착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연의 2 로크로, 체격은 작았지만 수영과 도복이 인상적이어서 뭐라도 보여줄 줄 알았지만 하연의 2 로크로 역시 간식 중 하나였으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선생님, 로크로가 족밥인 거 알겠으니 일대 하연의 2 하이로 얘기라도 좀 해주시죠. 하이로는 외전캐니까 다음 풍어를 기대해주세요. 하연의 1 엠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중성적인 외견 마태이가 눈동자와 동네 미용실 뽀삐 염색머리를 통해 중증의 변태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하연의 정점 앤무입니다. 앤무는 등장하는 도깨비 중 몇 안 되는 내추럴 본 또라이입니다. 원래 인간 시절부터 의사도 아니면서 최면요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에게 건강해졌다고 공갈 치고 다니는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먹방 중이던 무잔에게 말려들어서 죽고 그대로 도깨비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연은 없지만 워낙 미친놈이라서 하연의 정점까지 올라버린 그야말로 괴물이죠. 또한 2회 작중 행정을 살펴보면 M무는 극도의 M성향인데 저랑 취향이 비슷 상현의 유, 다키, 앤, 규타로 최소 주 3명의 힘에 필적한다는 하연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자랑하는 또 다른 반쪽달 상현. 그중 최약체인 상현의 유, 다키, 앤, 규타로 남매입니다. 다키는 요시와라 유곽의 오일환으로 도깨비의 신분을 숨긴 채 가능한 아름다운 인간만 골라먹이며 살아가고 있죠. 또한 수녀한 미모와는 상반된 개패박살나 오만한 인성 때문에 욕을 야무지게 먹었을 것 같지만 작중 최강의 미드라이너인 것도 모자라 이 절로 나오게 하는 여왕님 눈빛으로 포상도 주시고 올자랄 기모노 니삭스 패션까지 선보이신 덕분에 일부 팬들한테는 각기로 불리우며 찬양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의 육은 규타로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 나는 여동생 다키와는 달리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추악한 몰골을 하고 있죠. 얼핏 봐서는 그저 철없고 싸가지 없어 보이는 다키 앤 규타 남매가 12개월이 된 데에는 그 잔인한 무잔조차 눈물 없이는 들 수 없는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규타로는 라쇼몬 근처 최하층 유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유녀의 자식이었던지라 어미의 사랑은 그냥 짐덩어리 취급받으며 어릴 때부터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죠. 특히나 미적 기준이 엄격한 밤의 도시에 살고 있던지라 볼품없던 외견인 규타로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힐난 속에서 벌레나 잡아먹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궁창 같은 삶에서 살아가던 규타로는 여동생 우메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메는 규타로에게 한 줄기 빛 그 자체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더럽고 추한 외모와 관계없이 자신을 사랑해줬고 우메의 외모 덕분에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좋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과 정반대의 우메는 규타로의 전부가 되었죠. 그렇지만 이 행복은 우메가 13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어느 날 우메의 손님으로 왔던 사무라이가 오빠 규타로를 모욕하자 우메는 손님으로 온 사무라이의 눈을 실명시켰고 눈을 잃은 사무라이는 빡쳐서 우메를 산채로 불태워버립니다. 규타로 역시 뒤에서 기술을 당해 죽을 뻔하지만 분노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것들에게 복수를 하지만 끝내 힘이 다해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죽어가던 찰나 때마침 당시 상현의 유기였던 그 쓰레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죠. 그리고 남매들은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간 이 더러운 세상에 대한 증오심을 원동력 삼아 12개월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잠깐 환락의 거리 정주행하고 오겠습니다. 상해내오 교코 기괴한 도자기 꽃병에 하반신을 숨겨놓은 걸로 보아 여름용 패션 그리고 상체충이 확실한 상해내오 교코입니다. 교코가 인간이던 만화기 시절 그는 해안가에서 혼자 생선 시체나 조용히 갖고 놀던 평범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뒤 평소처럼 항아리 예술 보실 이라며 사체들로 만든 혐오스러운 항아리를 예술이라며 떠벌리고 다니는 만화기의 모습에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놈이라며 더욱 멀리하게 되었고 원래부터 외로웠던 만화기는 전보다 더 고독해지죠. 그런데다가 주위 어린놈들이 만화기를 놀리며 자극해 만화기 역시 바로 항아리의 호흡으로 응수하며 아이들 전부 죽여버립니다. 결국 이 일이 발달이 돼서 아이들 잃은 부모들에 의해 쟁기로 두드려 맞고 죽어가던 만화기는 무잔의 피를 얻어먹고 부활하여 교코가 되었고 고속 승진하여 12기열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코 역시 특별한 사연은 따로 없으며 무잔의 포켓몬 중 하나로 선반되게 인생업적인 쓰레기죠. 상현의 사 한탱구 아카자 다음간 서열이지만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혼잣말로 계속 무섭다고 중얼거리는 일본의 대표격의 탱구의 현상은 한 상현의 사 한탱구입니다. 계속 약자 코스프레하며 두렵다고 혼잣말을 하지만 궁지에 몰릴수록 자신의 감정을 구현화하고 분열시켜서 강해지게 보면 볼수록 킹받지만 또 그만큼 강력한 도깨비입니다. 한탱구가 12기열이 된 이유는 실로 간단합니다. 그는 인간 시절 습관적 감성팔이와 약자 코스프레로 공갈과 거짓말 일삼을 살거든 쓰레기였습니다. 피해 의식에 찌든 루저답게 한탱구는 자신이 비난받거나 불리하며 가족까지도 죽였으며 또한 평생 자신을 도와준 은인의 재산도 탐하다가 걸려서 사형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탱구는 끝까지 자기가 지은 죄 인정 안 하고 질질 짜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잔놈이 손을 내밀어서 도깨비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여타 도깨비들과 마찬가지로 한탱구는 혈기의 욕망에 집중하여 인간들을 죽이며 결국 상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키부치지 무잔을 진짜 개패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현의 사 나키메 한탱구의 뒤를 이어 상현의 사에 등극한 나키메입니다. 팬북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본래 버스킹으로 먹고 살던 가난한 비파 연주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된 사연도 상당히 기구한데 어느 날 도박 중독 남편놈이 연주 영상을 도박 때문에 팔아먹었고 화가 이빠이 난 나키메는 남편을 홧김에 죽여버리고 무대에 오릅니다. 그렇게 초라한 차림의 나키메를 보며 관객들 처음에는 쑥덕거렸지만 사람 죽이고 와서 파르르 떨리는 손발로 기가 막힌 비파 연주 솜씨를 뽐내자 뿅 가서 찬사를 보내죠. 그때부터 나키메는 예수는 폭발이라는 것을 깨닫고 연주 때문에
때마다 습관적으로 사람 죽이다가 어느 날 표적으로 무장까지 노리게 되고 그 무장에게 그 용기를 인정받아 도깨비가 되어서 옆에서 시중우들 업무를 맡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12개월이 된 이유가 자칫 쓰레기 남편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미친 연쇄살 인마가 연쇄살 인마한 것 뿐입니다. 상현의 삶, 악하자, 강자는 사랑하고 약자는 멸시하는 전신문신의 힙한 핑크색 머리의 미소년 정통부투파 상현의 삶, 악하자입니다. 악하자가 아닌 인간 하쿠지 시절 그는 가난하지만 병약한 아버지를 돕는 효자 중의 효자였죠.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약값을 감당할 수 없던 하쿠지는 소매치기를 하다가 결국 반청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쿠지는 고작 11살의 어린 나이에 모진 고문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 낙인에 문신까지 새겨지게 되죠. 하쿠지는 이런 모멸과 고통 속에서도 소매치기를 하며 끝까지 아버지 병수발을 들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인 하쿠지가 자신을 위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후 죄책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쿠지는 이 충격으로 쌈박질만은 양아치가 되지 이후 도장의 K조사원과 그의 딸 코유키를 만나면서 인생을 구원받게 되죠. 그렇게 그들의 온정 속에 잊고 있던 가족의 정도 느끼고 코유키와 사랑도 나누면서 영혼을 약속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만 K조에게 원앙했던 근처 검술 도장 닌겐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버리면서 하쿠지는 K조와 코유키 두 사람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 후 이성을 잃은 하쿠지는 검술 도장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맨손으로 도륙내고 사랑하는 사람이는 충격에 완패하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무잔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깨비가 없는 지역에 도깨비 소문이 들려오자 무자는 조사차 왔던 건데 그 범인이 인간 하쿠지라는 것을 깨닫고 흥미가 생긴 무자는 자신의 피를 주입하여 그를 12기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오직 강한 힘만을 추구하는 비정한 약자 멸시의 도깨비 악하자가 탄생하게 되죠. 요약하면 살아있는 게 더 힘든 지옥같은 나날의 기열을 입고자 살기 위해 12기열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악하자가 되어서도 강함을 추구하는 본성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는지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상현의 이 도우마, 세련된 복장과 배려심 넘치는 기품 있는 말투, 웃는 나체 친근한 미영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명실상부 최악의 12기열 상현의 이 도우마입니다. 도우마는 작중 몇 안 되는 절대 악이자 최악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12기열들조차 차원이 다른 도끼에 두려움을 느끼고 알아서 거리를 두고 있을 정도죠. 사실 원래 이 정도 사이코패스력이면 도우마 역시 악하자 뺨때기 후리는 사연이 숨어 있어야 하지만 모태 소시오패스인 도우마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 시절 도우마는 금수저 집안에서 머리도 영특하고 신비로운 외형을 가지고 태어난 덕분에 아기 때부터 만세 근락교의 교주로 추앙받았고 도우마 역시 이를 이용하며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 경멸과 사이코패스 성향 역시 점차 짙어졌는데 일례로 여미새 아버지의 모습에 참다 못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살했을 때도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방이 더러워졌네 이라는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죠. 그렇게 도우마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적당히 멍청한 인간들 비위나 맞춰주며 편하게 살다가 우연히 무자를 만나 도깨비가 되는데 워낙 이쪽에 재능이 있어서 상현의 입까지 올라간 것이 12기열이 된 사연의 전부입니다. 그로 도우마는 도깨비가 돼서 악이 되었다기보다는 본래 태생 자체가 악이었다고 느껴진 12기열이기에 수많은 악행에 뚜렷한 목적이 없는지라 사실 이 새끼가 무자보다 더한 십새끼가 아니나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상현의 1. 코쿠시보 검을 쓰는 도깨비 기괴한 6개의 눈 얼굴에 호흡사용자의 증거인 반점을 가진 상현의 정적 코쿠시보입니다. 코쿠시보는 전국시대 명문 무가인 시기쿠니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강인한 자신감은 대조되는 유약한 쌍둥이 동생 요리이치와 함께 말이죠. 장남인 코쿠시보는 재능도 있었고 가문으로부터 확실한 지원도 받았기에 후계 문제로 자신의 동생 요리이치가 내심 소외받는다는 것을 알고 경이 바로 달려와서 구해주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라는 멘트와 함께 피리를 건네주면서 나름대로 동생을 애틋하게 챙겨주죠. 그렇지만 어느 날 검은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동생 요리이치가 자신보다 강한 것도 모자라 결코 범조조차 할 수 없는 신이 내린 재능의 소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속에 질투라는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후 동생 요리이치가 그저 겁이 많아서 어머니 옆에 있던 것이 아니라 아픈 어머니를 부축하느라 늘 조용히 옆에서 보좌해왔다는 것, 후계자 문제를 방지하고자 자진해서 출가해 절에 들어가려 한 사실, 무엇보다 자기와는 달리 열등감도 오만함도 없이 인자한 성품과 함께 타의 추종을 부르는 전부적인 재능, 해의 호흡의 사용자라는 것까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 자신에게 없는 특별한 가지 동생에 대한 질투는 결국 열등감으로, 열등감은 뒤틀린 분노와 원초적인 미움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 떠오르며 달은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코쿠시보, 아니 미치카츠는 영생을 얻어 최강의 사무라이로 거듭나고자 하는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끝내 무잔의 피를 받아들이죠. 오직 일생의 목표인 동생 요리이치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귀살 때 시기쿠니 미치카츠를 버리고 그렇게 12기열 코쿠시보로 거듭나는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코쿠시보는 도깨비의 정점 12기열 상현의 1이 되어서 동생 요리이치를 넘었냐고요? 그건 인물 개전 부모에서 따로 얘기해드리겠나이다.
악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절대 악으로 취급할 수는 없던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매력적인 도깨비 집단 12개월의 숨겨진 사연에 대해 알아봤던 오늘의 붕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 개편이었습니다.